안녕하세요. 신곡 안녕과 안녕으로로 돌아온 가수 이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신곡 안녕과 안녕으로는요, 제가 원래 이별 발라더니까 똑같은 이별 내용이긴 한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 안녕이라는 인사가 관계의 시작과 끝에 사용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안녕이지만 또 새롭게 느끼실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지 않을 것 같던 계절은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새로운 시작, 새로운 봄이 오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걸 다 지나고 나에게도 새로운 봄이 찾아왔다. 그래서 사랑, 이별로 아파하다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안녕과 안녕으로 같은 경우는 소리를 이제 지르는 클라이막스가 굉장히 빨리 나와요. 그래서 이 노래가 너무 소리를 지르기 위한 노래로 들리지 않게끔 감정선을 좀 잘 연결하는 부분을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킬링 파트는 딱 그 코러스 부분, 후렴 부분인 것 같아요. 후렴 부분이 안녕, 안녕, 안녕이란 처음과 끝이 같은 인사말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흔하게 겪는 이별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래도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여자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래봤던 경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감정 몰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치, 고음의 비결이요. 이게 뭐 식상한 대답이지만 사실 연습이죠. 연습인데 저도 원래 고음이 그렇게 잘 되는 보컬리스트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뭐 높은 노래만 위주로 항상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음이탈도 나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익숙해지면서 좀 자리를 잡더라고요. 네. 저는 무조건 그 미니 가습기를 꼭 있어야 되고, 미니 가습기를 꼭 들고 가고, 이게 없으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습기를 항상 코에다가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듯이 좀 촉촉하게 해주고, 그리고 립트릴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제 소리를 내면서 목을 좀 풀어주는 게 항상 똑같은 루틴이에요. 이게 안 하면 뭐 잘 하겠죠. 근데 안 하면 이제 뭔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하고, 이제 딱 정말 루틴대로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하는 편이에요. 시작하고 싶은 안녕, 새로운 저와 안녕 하고 싶어요. 좀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걸 좀 두려워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더 늦기 전에 좀 저의 새로운 모습도 찾아보고 싶고, 와, 내가 이런 거에 소질이 있었구나, 좀 새로운 걸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 작별하고 싶은 안녕은 살. 저와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했던 이 살들과, 제가 말랐던 적이 정말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 또 날씨가 더워지니까 좀 제발 안녕하고 싶더라고요. 와, 제가 딱 그 신곡 미친 소리를 냈을 때 굉장히 음악 시장이 어수선했어요. 네, 뭐 사재기라던가 뭐 바이럴에 대한 얘기라던가,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신곡을 냈는데 저를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너무 마음이 좀 힘들어서, 아, 차라리 차트인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고, 차트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악플들도 많이 달리고, 그래서 제가 음악을 지금까지 이제 14년을 했는데 정말 처음으로 회의감을 느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극복해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윤복희 선생님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하지만, 요즘에는 가장 그냥 가까이 있는 제 롤모델은 손승연 양이에요.
뭐 승현이처럼 되고 싶다라기보다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되게 건강한 사고방식, 그런 생각들과 그리고 노래를 대하는 태도, 항상 당당하고 그 친구는 자존감도 되게 높고 되게 멋있는 친구여서 항상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저도 그때 느꼈지만 자꾸 옆에 있는 친구랑 자기랑 비교하는 친구들은 좀 힘들어 했었어요.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쟤는 저게 되는데? 이런 부분. 근데 항상 자기 스스로와의 싸움을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그때를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남과 스스로를 비교하지 말고 항상 스스로와의 싸움을 해서 그 싸움에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뭐 가수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저는 꾸준히 이렇게 잘 음악하고 있습니다를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똑같이 잘 할 예정이고. 네. 같이 보낸다면 하고 싶은 건 인생 상담을 해주고 싶어요. 네, 나의 고치고 싶은 습관은 제가 입술 빠는 습관이 있어요. 나의 TMI를 말해본다면 오늘 오다가 에너지바를 먹었어요. 네, 빨리! 나의 노래방 애창곡은 멍멍성에게 구하노니! 나의 장점 세 가지, 긍정적이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다, 편견이 없다. 요즘 탐나는 남의 노래, 태연 선배님의 그대라는 시요. 요즘 내가 듣고 싶은 말, 사람이 참 좋다 라는 얘기. 요즘 내가 원하는 소원 세 가지죠. 일단 코로나가 빨리 끝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1위를 한번 해보는 것도 소원이고요. 그리고 이 풍선이 빨리 터지고, 안 터졌으면 좋겠어요. 이 소. 최근 관람한 영화 개봉 안 하잖아요. 영화 못 봤어요. 오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하고 싶어. 스트레스 받아. 서울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해준이었고요. 저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신곡 안녕과 안녕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제가 가수로서 걸어갈 길을 옆에서 계속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노래로 응원과 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해준이었고요. 감사합니다.